안녕하세요, 영이니티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을 찾아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핸드다잉 년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시작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주제를 들고 온것 같은데, 아니, 뭔가 좀 오늘은 새로운 구도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거실이 너무 어둑어둑하길래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뭔가 테이블에 이렇게 차려놓지 않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좀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밋밋해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한번 핸드다잉 년을 내세워 봤습니다. 뭔가 꽉 채워야지 뭔가 마음에 들던데, 오늘은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은, 뭔가 의도치 않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얼레벌레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모아봤는데,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렇게 핸드다잉 년이랑 요거랑 요 제가 지금 입은 스웨터랑도 색감도 되게 맞고,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자작으로 작업을 한 건데, 제가 또 뜨친 분인 임머님의 자작 스웨터를 요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숄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숄을 요 조합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핸드다잉 년. 또 핸드다잉 년. 이렇게 뭔가 돌고 도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뭔가 이렇게 주제가 착착착 하나씩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다잉 년 그리고 자작 세트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제가 원래 막 건조한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목이 아프다거나 그런 걸 많이 느낀 적은 없는데, 특히 영상을 찍을 때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목이 되게 아프고. 근데 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티 종류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어렸을 때는 보리차, 보리물도 못 마셨어요. 막 하늘보리 이런 것도 못 마시고, 진짜 순수, 생수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렇게 향이 나는 액체에 대해서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취미 같은 거 좋아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티백을 하나씩 선물을 받아봤는데, 요즘 요 티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얼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얼그레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요즘 얼그레이 막 스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케이크 이런 거? 그런 것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차츰 익숙하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얼그레이 티백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원래 커피도 못 먹었는데 커피도 올해 들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막 뜨친 분들 만나 뵙고 하면서 아 나도 아메리카노 먹어볼까 하면서 올해부터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차를 타면서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커피에 조금 더 아무래도 저는 차보다는 커피가 조금 더 진입장벽에 낮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더 즐겨 먹고 있었어요. 요즘에 막 집에서 아메리카노도 타 먹고 카페 혼자 카페 가서도 막 아메리카노 시켜 먹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날 차가워지고 하다 보니까 요 뜨뜻한 물에 티백 타 먹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커피는 뜨겁게 먹으면 저는 그 매력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요 뜨거운 거는 요 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티백 좀 사보려고요. 요게 선물 받은 마지막 티백이거든요. 원래 항상 이런 티백 선물 받으면 막 쌓아뒀었는데, 요즘은 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무슨 맛이지? 하면서 하나씩 맛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영상은 금요일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날짜로 금요일이 딱 유튜브를 시작한 지 1주년이에요. 저도 제가 이거를 1년이나 할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념일 같은 걸 혼자 챙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날이 언젠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11월 27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11월 27일이 토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영상 올라가는 거랑 딱 하루 차이로? 그러니까 진짜 1년이 된 거죠? 저도 진짜 제가 이거를 1년이나 할줄 몰랐어요. 뭔가 저는 항상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하더라도 그냥 조금 하고서는 그냥 항상 그 순간에 되게 불태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 되게 막 불태워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 하고서는 한 일주일 하다 보면은 되게 금방 식고 막 이랬는데 이 뜨개라는 취미를 무려 1년이나 하다니 정말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그런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 파티를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혼자 막 케이크 먹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그날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파티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념하는 케이크 한 조각 먹고 하려고요. 뭔가 1주년이라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항상 저는 얼레벌레 살다 보니까 영상만 얼레벌레 찍는 게 아니고 저 되게 얼레벌레 지내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20 며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1주년을 기념할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뭔가 혼자만의 기념일이 하나 더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기념일 막 생일이나 막 이런 기념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그냥 이 기념일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평범한 날인데 이 기념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이 되게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나한테 특별한 날이 하나 더 생겼다는 요런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1주년 파티를 조촐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뜨개수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서론이 되게 길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 서론 보다가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제 구구절절 서론을 참고서는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뜨개수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임마님이 자작으로 뜨신 자작 스웨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자랐나요? 지난번에 얼만큼이었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난번보다는 조금 자랐어요. 훨씬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붙이겠고 지난번보다는 훨씬 자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떴던 자작 스웨터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떴던 자작 스웨터를 한번 입어보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한 번 더 뜨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아쉬운 부분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제가 정말 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뜨고 싶은 게 딴 것도 많아가지고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번 자작 도안, 그러니까 요거를 뜨고서는 그 하늘 색깔 이렇게 브로큰 립에서 개수만 늘린 거 그걸로 한 번 더 자작 스웨터를 뜨긴 했지만 요 자작 스웨터라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떠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도안을 따라 뜨는 것보다 만약에 뜨는 속도는 똑같을지언정 생각을 할 부분이 더 많아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완성된 도안을 작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안이 되게 예쁘잖아요. 사실 제가 작업을 하긴 했지만 이 아가엘 스웨터 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한 달, 두 달? 뭐 길면 세 달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만간 취업을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요거를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있어가지고 한 12월? 1월 정도에는 한 번 더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쉬운 부분을 요거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게 제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게 앉아있어서 별로 티가 안 나네? 요 팔 부분 뭔가 퍼프 소매처럼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일어서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각도를 맞춰놔서 이 퍼프 소매처럼 여기가 어깨가 칼선이 쫙 서버려가지고 요게 요만큼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작년? 아무튼 이거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을 한번 지내기 전에 요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두 번 입고 나서 이렇게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면서 사실 내가 만들었던 옷들에 대한 애정도가
조금 사그라들잖아요.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진 옷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만든 옷들에 대해서는 뭔가 애정도가 조금 더 사그라지는데, 요것도 그 애정도가 사그라들어가지고 요안 좋은 부분만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소매 때문에 여름 계절을 지나고 나서는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꺼내 입었어. 그래서 아씨, 이거는 입어볼까 하고선 입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얘가 이렇게 튀어버리잖아요. 보이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예쁘게 잘 떨어지다가 여기서 얘 코수가 이렇게 튀어버려가지고, 둥글게 튀어가지고 조금 더그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수를 줄여야 하나? 이딱요 부분만 이렇게 접히면 진짜 너무 예쁜데, 없으면은. 아니면은 제가 요거를 접지 말고 스팀을 한번 매겨서 입어볼까요? 없으면 좀 예쁘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 이게 진짜 너무 안 예뻐요. 진짜 여기만 퍼프를 이렇게 넣어버린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점은 이렇게 입었을 때요 룸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드롭슐도 비율도 되게 여기로 떨어지는 거를 제가 좀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부분도 큰데 요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 배색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매직아이 하는 기분으로다가, 그래서 이것도 자꾸 이렇게 넣어서 입게 되고 이렇게 입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안 만족스러운 부분? 팔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자면은, 이거 사실 요거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고 되게 많은 시간이, 그래도 한 3, 4개월은 흐르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남으로써 제가 더 뜨개 지식을 좀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뜨개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하게 됨으로써 요거는 요렇게 작업을 했어야 하는구나라고 좀 깨닫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은, 그거를 몰랐다면은 저는 요거를 작업을 했을 때또 이렇게 작업을 했을 거예요. 요거 아가의 스웨터를 작업을 할 그러니까 아가의 스웨터 무료 도안도 되게 많고 유료 도안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작업을 할때 저는 몰랐어요. 요거 작업을 할 때는 몰랐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스와치를 가지고 왔는데, 스와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제가 처음에 뜬다고 연습을 했던 부분이라서 앞에서 보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요 손땀은 좀 무시해 주세요. 손땀이 이상한 이유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요 보라색 실을 다 끌고 갔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게 뭐냐면, 인타르시아라고, 저도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타르시아라고 해서 세로 배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일 같은 스웨터를 작업을 할때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 연두색과 연두색 사이에 요 보라색 부분, 요거 주황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잣으로 놓아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황색, 요 노란색은 빼고, 요 연두색이랑 보라색만 보면은, 요 연두색과 연두색 사이에 요 보라색들 있죠. 얘네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이렇게 평면으로 계속 작업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요 사이사이의 보라색은 새로운 실을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로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저는 여기까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색 한 색깔로 이렇게 다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을 보시면은 보라색이 여기에 처음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에 처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만큼의 코수만큼 실이 뒤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습을 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예쁘지도 않고 코수 장력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팔 부분 같은 경우, 얘는 다행히 여기긴 하지만 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으면 이렇게 넣다가 손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5코마다 최대 7코, 뭐 바늘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보통 한 5코 넘어가면 걸어주는 편이긴 해요. 5코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코를 걸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저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한 코마다 다 걸어서 갔거든요. 이거 진짜 솔직히 진짜 지금 보면 미친 짓이에요. 한 코씩, 그러니까 양손 배색으로 하면서 한 코씩 이렇게 계속 손을 완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다 걸어주면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땀이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하게 나왔어요.
약간 멍석되게 한 것처럼 올록볼록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 스웨터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패턴이 안 들어간 부분은 괜찮은데 요 패턴이 들어간 요 부분은 멍석되게 한 것처럼 되게 올록볼록해요. 요 안쪽 부분도 제가 입은 스웨터 안쪽 부분도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된 거예요. 스와치를 이렇게 떠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걸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알게 된 방법은 인따르시아, 새로 배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일 같은 경우도 저는 보면은 연두색을 여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연두색도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실을 걸고 보라색도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실을 걸어가지고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세로로 실을 건다는 거는 요렇게 끝부분에 왔다 올 때마다 세로로 이렇게 실을 걸어서 올라가서 여기 뜨고 여기서 끝나면은 실을 또 세로로 끌어올려서 요렇게 뜨고 요렇게 뜨고 요렇게 뜨고 요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실을 걸 일도 없고, 요 아가일 무늬 이렇게 두 색이 맞닿는 요 지점에만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이 걸리는 모습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요 제가 지금 자수를 놓은 거지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 선이 생기겠죠? 요 아가일 무늬 있는 데마다 이렇게 세로 두 색이 서로 교차돼가지고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멍석 무늬 같은 요런 느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아닌가? 제가 작업한 게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손 배색으로 이렇게 실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작업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뭐라 그러더라? 마리트 눈곱 부분을 작업을 할 때, 제 마리트 잊고 있던 마리트. 아무튼 마리또 눈곱 배색을 할때그 가운데 부분 X자가 있거든요, 눈곱 부분에. 근데 거기가 흰색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흰색 실을 걸고 왼손에 흰색 실을 걸고 오른손에 그 색이 있는 실을 이렇게 걸고 뜨다가 그 눈곱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보이기 위해서는 요손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른손에 걸린 실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고 배경이 되는 실은 배경색 실은 왼손에 걸면 조금 더 색이 실이 뒤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더 색깔 있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해주나 봐요. 저도 그게 무슨 용어가 있다던데 저도 그건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잘. 근데 만약에 그렇게 거는 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계속 걸어줘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막 걸어줬으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막 거는 건좀 무지막지하잖아요. 이렇게 건게 신기해, 아직도. 왜냐면 이게 처음 배색했던 거였을 거거든요. 그것도 자작에다가. 그러니까 좀 몰라야지 좀 무식하게 용기 내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노가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라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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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마다 보라색 실을 걸고 그리고 또 연두색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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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걸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 제가 자작 스웨터 요거 한번더 그런 식으로 찍게 된다면은 그때 진짜 뜨개로 한번 찍어볼게요. 어차피 자작 스웨터니까 뭐 도안 뭐 유출되거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램수울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간질간질하죠? 저 되게 둔한데 자꾸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긁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 아니 이거 리뷰 영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이거에 대한 말이 많지? 이거에 대해서 또 아쉬운 점이 색이 너무 칙칙해요. 그러니까 요 배경색, 연두색, 노란색과의 톤은 되게 잘 맞아요. 약간 톤 되게 다운돼가지고 약간 뮤트 톤이라고 할까? 조금 색이 바랜? 톤이 다운되고 약간 색이 바랜 그런 느낌이라서 얘네 세 가지 색의 조화는 되게 좋은데 물론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색이긴 한데 제가 입기엔 조금 더 좀 칙칙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색깔이 화사한 옷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잘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옷 아무리 제가 뜨고 제가 도안을 작업을 한 옷이라도 그러니까 소유가디건 제가 제일 잘 입는 소유가디건이랑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소유가디건을 계속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이 진짜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화사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색 조합으로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내가 입기엔 조금 칙칙해가지고 손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직접 작업을 한 만큼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못 주겠어요.
제새끼라서. 너, 그리고 너무 예뻐. 솔직히 다른 사람 주기엔,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옷 같은 경우는 예쁘지만 저한테 안 어울리는 옷? 근데 얘는 저한테 어울리긴 어울려요. 좀 색이 제가 원하는 색보다 칙칙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아무래도 몇 개월 지나고 다시 뜨는 거다 보니까 그몇 개월 사이에 제 뜨개 난이도가, 제 뜨개 실력이 더 늘어났다? 상승했다?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뜨개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됐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인따르시아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막, 색 조합 같은 것도 막,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를 더 알게 되고, 막, 요런 막,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 다시 작업하면 요 팔은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요거 리뷰 영상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몇 개월 사이에 또 많은 도안을 작업을 해봤는데, 근데 꼭그 도안들에서도 꼭 여기 코를 주우라는 도안이 있는데 걔네는 이렇게까지 쓰진 않던데. 그리고 소유가디건도 여기가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얘만큼 쓰진 않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다시 작업을 할때좀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 이렇게 좀 프로시에 해가면서 좀 작업을 해봐야겠어. 그리고 이거는 경사뜨기한 부분도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경사뜨기한 부분. 네. 그래요. 이거 졸지에 이거 윗 문어발 소개하려다가 제 것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어발 소개로, 원래 목적이었던 문어발 소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거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임마님의 자작 도안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라쿤럭스 사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 영상에서 꼭 말씀드려야지 했었는데, 요 라쿤럭스 사막으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 빨간색으로. 근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라쿤럭스로 옷을 많이 떠봤는데, 요게 생각보다 촉감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고, 제가 이걸로 스와치를 안 내가지고 세탁 후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라쿤럭스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서걱서걱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세탁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요거를 뜨친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뜨친 분들이, 아, 이거 라쿤럭스였어? 할 만큼 요 반짝이가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아요. 뭔가 많은 분들이 빨간색에다가 반짝이가 들어가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드셨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에서만 봐도 반짝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진짜 가까이 가서 봐야지 아 이거 반짝였구나 하는 정도? 그 대신 반짝임을 한번 인식하는 순간 야너 진짜 크리스마스 같다라는 말을 진짜 한 5조 5억 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코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작업을 해보는데 그 마지막 코 늘어짐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어디지? 등짝. 여기가 등짝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등짝 부분을 마지막 코를 다 땡겨가면서 작업을 해줬어요. 마지막 코 부분이 여기 요쪽. 요쪽 부분이, 요 코에서 요쪽 부분이 다 마지막 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분리할 때, 여기 아몰 여기까지, 여기 있는 라인까지 제가 다, 여기 밑에 부분을 다 땡기면서 작업을 해줬는데,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덜하거든요? 덜한 거 보이시죠? 마지막 코 늘어짐이. 근데 이제 또 합쳐서 원형으로 작업을 하는 순간, 이렇게 마지막 코 늘어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땡겨준 부분? 그니까 원래 사실 이것보다 더 심했거든요. 이것도 거의 안한 편이기 안한편 늘어지지 않는 편에 속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땡겨준 부분, 확실히 땡겨준 부분이 훨씬 덜하죠. 그냥 없죠, 거의 늘어짐이 없어 보이죠? 근데 또 제가 늘어진 부분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도 뜰때 제가 겉뜨기에서 안뜨기가 이어질 때 진짜 바늘 끝으로 안뜨기 완전 쫙쫙 당겨가면서 떠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소 늘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늘어져요. 좀 많이 늘어져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덜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완전 엄청 많이 늘어지거든요. 특히 되게 많이 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아 여기 안 당겨주고
여기 안 땡기고 제가 평소에 뜨는 것처럼 막뜬 부분이 여기예요. 이건 진짜 못생겼죠? 이렇게 진짜 못생겼죠? 여기 겉뜨기 코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땡겨줘야 할 것 같고, 왜냐면 세탁 매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가 평소에 뜨는 대로 그냥 막 뜬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 보시면은 여기 안 땡겨준 거거든요? 여기 안 땡겨준 건데, 그렇게 새로 여기 심지어 새로 캐스트온한 부분이어가지고 소매 쪽에, 근데 여기는 진짜 안 늘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겉뜨기 코랑 이어지는 안뜨기 코를 완전 쫙쫙 땡기면서 떠주니까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제가 바느리하기 미니콘 반팔 꽈배기 작업을 할 때도 사실 그렇게 떠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마 뜨개 로그를 찍었던 것 같은데, 뜨개 로그를 작업을 하면서도 안 늘어지는 방법을 위해서 노르웨이지안 안뜨기도 해보고, 이렇게 방금 요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뜨기를 쫙쫙 당겨서 떠보기도 했는데 사실 소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도 요 밑부분 제가 그러니까 당겨서 정리해준 부분,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떠본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뜨다 보니까 아 이렇게 떠야지 덜 늘어지는구나를 조금 습득을 하게 되었달까? 그래가지고 암튼 아 이것도 그러니까 막 무작정 땡기면서 뜨면 소용이 없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뜨개는 배우면 배울 수, 그러니까 뜨개는 뜨면 뜰수록 하면 할수록 뭔가 배우는 게 조금씩 하나씩 더 생기는 기분? 스킬이 늘어난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두코고무단은 여전히 전 두코고무단 도안은 여전히 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안 늘어졌다. 여기도 안 늘어졌다. 여기도 당겨준 부분이 아닌데 이거 마커 달린 요 부분, 마커 달린 거 옆부분 여기도 지금 바늘에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도 진짜 거의 안 늘어졌죠. 늘어지긴 했지만 제가 예전에 늘어졌던 것만큼은 안 늘어졌다. 그래서 얘를 사실 입어볼 수 있을 정도로 잘하긴 했는데 입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긴 케이블은 마리티에 끼어져 있고, 얘는 그래서 그 다음 긴 55cm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앞전에 얘기를 해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또 문어발로 잡고 있는 두 개가 있거든요. 좀 딴짓 좀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케이블이 전부 다 끼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연결을 해서 입어볼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 넥라인을 먼저 작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넥라인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자 리틀에서 구매했던 청연? 그걸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아 너무 눈 같을까요? 너무 크리스마스? 눈 오는 한겨울 같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거랑 타협을 해서 좀 해봤던 게 요거예요. 여기 고무단이어서 잘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핸드다이언으로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노프릴이에요. 요거는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슈퍼파인 메리노에다가 핸드다이언 두 겹을 합해서 작업을 한 건데 요거를 떴던 조합 그대로 요 넥라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요거를 해봤냐면은 뭔가 흰색은 너무 밋밋할 것 같고 빨간색은 너무 강렬할 것 같은데 그 중간?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속염색지 이름 자체도 레드버드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은 흰색에 레드버드를 합사를 하면은 뭔가 빨간색과 흰색의 그 중간을 좀 잘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렇게 노프리를 작업을 했던 요 속염색지 요 조합을 그대로 요렇게 넥라인에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맨투맨 같은 느낌 아시죠? 조금 귀여운 스웨터 느낌으로 이렇게 일부러 좀 얇게 작업을 해봤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멀리서 보니까 얘 스웨터 자체가 가슴 둘레가 한120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오버핏 스웨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넥라인이 조금 너무 넥라인만 너무 귀여운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 저도 수정을 할 거를 감안해 두고서는 실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돗바늘 마무리를 했지만 실정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뭐 자르던가 아니면 돗바늘 마무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넥라인을 조금 더 작업을 해주고 수정을 해줄 예정이고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은 뜨친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귀엽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견은 이미 받아놨고 근데 이거를 미리 스포할까 아니면은 작업을 해서 다음에 보여드릴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넥라인 높이는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다음에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뭔가 좀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드니까 되게 되게 좋은 조합인데? 라고 제가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몸통은 한요 정도만 더 작업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 꽈배기가 들어가고 그 꽈배기를 한 번만 꼬고 한 이만큼 더 뜨고서는 고무단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영상을 찍을 때에 몸통은 끝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지금 문어발을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어발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이걸 확실하게 장담은 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아마도 몸통 정도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도안이 정해진 대로 배색을 따라가면 조금 고민할 부분이 줄어드는데 아 뭔가 배색은 나만의 감성을 담아서 조금 이렇게 잔재주를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 배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라인도 원래 도안이랑 좀 다르게 저는 이렇게 한 색깔로 배색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몸통 배색 고민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제 목표는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 때 몸통을 완성해 오는 거? 아, 근데 다음에는 아마 뜨개 리뷰 영상을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다음 뜨개 수다 영상을 가져올 때는 아마 몸통은 완성해 있겠다. 왜냐면은 다음에는 뜨개 리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크리스탈 스웨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크리스탈 스웨터를 끝냈고, 이거 입고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 스웨터까지 FO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세 가지 옷을 다 입어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뜨개 리뷰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날이 덥고 이랬어가지고 입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리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입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세 가지를 다 입고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착용하고서는 생활한 거에 대해서 이런 리뷰도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뜨개 리뷰를 빨리 찍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이제 몸은 따라주지가 않는 이제 누워가지고 뜨개질 하면서 아 리뷰 찍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뜨고 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는 뭔가 더 많이 자라서 하는 것까지 뭐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고 제가 그 150g짜리 실을 감고, 나머지 350g, 150짜리 실을 다 쓰고, 이렇게 350g짜리 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걸로 될지, 안 될지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에일러 공방에서 실을 50g씩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50g씩 판매를 해서 이점이 요건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막 2, 30g만 필요한데 실을 100g을 사버리면 나머지 남는 실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일러 공방 실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는 아 실이 부족해도 뭔가 더살수 있는 최소 단위가 50g이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덜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좋아요. 개인적인 만족감?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작업 중인 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즘 숄이랑 바라클라바가 그렇게 대세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대세에 한번 편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쇼를 할 거예요. 요건, 아, 그리고 요거 파우치는, 엥? 요거 파우치는 네이버에서 친구, 아니, 뭐지? 친구가, 시친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요거 되게 탄탄하고, 양말이나 숄 같은 거? 제가 여기서도 숄을 꺼냈거든요, 방금. 요런 거 담아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제가 주소 받아가지고, 더보기란 안에 적어둘게요. 이거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양말이랑 이런 거 담아 다니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지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뜨개질 하는 게 조금 남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을 때?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귀엽지만 저는 요거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임티지 스웨터, 몸통 요만큼 작업하고 가슴둘레 120짜리인 거 요만큼 작업했는데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저 요거 되게 짱짱해서 좋아하는데, 요런 거 되게 귀엽지만 내가 뜨개질하는 걸좀 숨기고 싶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요거 되게 추천이에요. 요거랑 사이즈 되게 비슷하고, 제가 임머 빈티지 스웨터,
그 몸통까지 작업한 거 다 넣어 다니는 거랑 사이즈 똑같다. 사이즈 완전 똑같고 재질도 비슷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달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작업 중인 숄은 요거는 풀을 거예요. 사실 한 이틀 전부터 풀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요만큼 작업한 거 좀 보여드리고는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직 풀진 않았거든요. 요거를 이게 실이 왜 이렇게 꼬였지? 이렇게 돼가지고 저 요거 무료 도안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양말, 모자, 숄, 장갑 요런 거 뜨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뜨개질하는 그런 최우선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뜨개질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입을 옷을 뜨자여가지고 내가 안 할 양말은 뜨기 싫어서 안 뜨는 거고 매직루프가 너무 싫어서 장갑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러니까 장갑은 저는 다한증 때문에 못 끼거든요. 약간 털 같은 거 붙으면 그런 게 더 땀이 나가지고 장갑 잘 못 끼고 장갑은 패스하고 뭐 모자도 사실 그렇게까지 끌리는 그런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못 뜨고 숄은 뭐 제가 뭘 안 하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완성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무 예뻐. 그러면 남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으로 뜨기 시작을 하면 저는 되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뜨고서는 뭐 내가 안 하고 다닐 것 같으면 선물하자 이런 마음으로 요 숄을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요만큼 작업을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요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요거를 이거 제가 September 스웨터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실이 포포아비의 다포딜? 포포아비의 다포딜 레이스 굵기 이거 이합에다가 저거 뭐지? 비바진에서 구매를 했던 그 탄성 있는 모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제가 그거는 결국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품이 없으니까 내 새끼는 이거 진짜 실 진짜 고심고심해서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실값만 한 8만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옷값도 비싼데 내가 노력까지 그렇게 들였는데 나한테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좀 기념할 만한 나한테 뭔가를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모헤어로 작업을 하긴 그렇고 제가 요 또다시 등장하는 요 노프릴 제가 여기다 걸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요거 노프릴 작업을 했던 조합대로 요 솜련색 실만 바꿔가지고 숄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숄을 작업을 하는 거는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슈퍼파인 메리놀짜리 실이랑 다포딜 요 포포아비에서 구매했던 요 레이스 굵기의 실을 조합을 해서 같이 뜨고 있는데 이만큼 작업을 했을 때부터 이게 요 옷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요 옷에서는 그냥 좀 탄탄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가터뜨기라서 그런지 진짜 이거를 느낌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네. 진짜 너무 쫀쫀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실이 이렇게 쫙쫙 잘 늘어났는데 이게 옷이 이렇게 벌어진다의 느낌과는 늘어난다 이런 벌어진다의 느낌과는 다르게 그냥 약간 고무줄 탄성 있는 그런 고무줄 같은 거 당기듯이 그냥 뭔가 되게 탄탄하고 막 쫀쫀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아니 숄은 이런 재질이면 안 되지 않나 약간 하늘하늘한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 요만큼 뜰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이 옷 스웨터를 뜨기가 너무 싫었어요. 스웨터를 작업을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딴짓을 할게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한 게 또 레이스 첫 번째 무늬까지는 해보자 해가지고 요만큼을 작업을 해봤지만 그래도 아 요거는 도저히 숄이랑 그러니까 오히려 자극이 없어요. 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자체가 자극이 되게 없어가지고 목에 두르기는 되게 좋은 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숄도 사실 집에 있는 실 중에서 자극이 제일 없는 실? 아무래도 목에다가 둘러야 하고 이게 선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제일 자극이 없는 그런 실로 작업을 해야지 뭔가 호불호 안 갈리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 실을, 요 조합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거 슈퍼파인 메리노울. 근데 이제 너무 이 짱짱함, 쫀쫀함 때문에 요 레이스 무늬 자체도 원래 이렇게 옹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숄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핑거링으로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솜련색 실로 숄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요 구멍들이 후들후들하게 요런 맛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제 제 거는 너무 쫀쫀해가지고 구멍이 유매해요. 구멍이 아니고 빵꾸의 느낌? 원래는 이렇게 쫙쫙 커져야 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풀고 싶어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너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약간 슬라임 약간 이렇게 만지듯이 이렇게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걸로 다시 작업을 하려고요. 할까요? 뭘 작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풀어버렸네. 그래서 요 실 조합이 너무 좋은데 요거는 숄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요 조합으로는 좀 다른 거를 작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스웨터를 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딴짓을 할 걸 하나쯤은 만들고 싶은데 아 뭔가 적절하게 좀 딴짓을 해볼 만한 게 숄인 거예요. 왜냐면 뭐 양말 안 뜨고 뭐 다른 거 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내가 뜰 수 있는 것 중에 타협을 해볼 만한 게 숄이어가지고 숄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왜 제가 이미 마음에 안 들 걸 알고 있었냐면은 숄 도안을 진짜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마음에 안 들 걸 염두에 두고 무료 도안으로 찾아봤어요. 레이블리에서 무료 도안으로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숄이 진짜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거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 나 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선 풀긴 했어요. 근데 요즘 라울라 숄? 라우리 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뜨친 분들이랑 그냥 룰루랄라 숄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숄이 요즘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뜨친 분들 뜨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게 재밌대요. 저한테 아 제발 그거 한 번만 떠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는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를 한번 떠보면서 든 생각은 아 사람들이 왜 훈련색실 핑거링 굵기로 숄을 뜨는지 알겠다 요거를 느꼈습니다. 그냥 좀 있는 실로 떠보려다가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뜨는 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요렇게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숄을 다시 뜨게 되면은 아마 또 있는 실로 좀 떠보고 싶긴 한데 있는 실 중에서 그렇게 숄 뜰만한 그러니까 적당히 화려한 그런 실이 없더라고요. 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솜녀색질만 봐도 사실 흰색 배경에 스펙글이 뿌려진 그러니까 막 화려한 솜녀색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숄을 뜰만한 좀 화려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그냥 핑거링이나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싱글 핑거링을 되게 갖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실을 풀고 있는데 원래 이걸로 그래서 요거를 풀면서 든 생각은 아 요걸로 바라클라바를 한번 떠볼까?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실 조합을 고른 이유 자체가 자극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목에 둘러도 그러니까 얼굴 같은 데에 닿아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라쿤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제일 많은 게 라쿤이고 막 앙고라 막 폭스 막 요런 실 같은 경우는 얼굴에 닿으면 간질간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털 날리는 애는 아니니까 아 요걸로 바라클라바 떠도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그냥 흰색에다가 요 스펙클 뿅뿅 뿌려드는 게 좀 무난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요거는 세템버 스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합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조금 진해요. 지금 방에 불을 켜놔가지고 색감이 조금 날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차이가 날까? 아니 가터립 스티치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작업을 할 때 병아리가 뿅뿅뿅뿅 이렇게 지나간 발자국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제가 1합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제가 1합으로 작업을 한 건데 가터립 스티치여서 그런지 1합이어서 그런지 얘는 약간 팝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벌집 같네. 근데 되게 가터립 스티치랑 요 1합이어가지고 약간 요렇게 보면은 그 옥수수 껍질 뭔지 아시죠? 팝콘에 들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요거 되게 팝콘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서 약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는 바라클라바를 한번 떠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바라클라바도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쇼핑몰에 그렇게 바라클라바가 쫙 깔렸다면서요. 저는 뜨개를 시작한 이후로 쇼핑몰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유행인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유행에 한번 편승해보고자? 아니 그래서 뭐죠? 그래서 저 요거는 무료 도안으로 작업을 했어요. 요거 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던 비록 저는 푸르지만 제가 작업을 했던 무료 도안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바라클라바가 유행이라길래 한번 유행에 편승해 봤습니다. 지금 요만큼 작업을 했어요. 사실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클라바면 하루는 그냥 뚝딱 뜨지 막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동안 요 정도밖에 못 떴어요. 비록 물론 그러니까 실을 좀 두고 가가지고 제가 뜨다가 남은 실 조금씩 한 요만큼 있는 것만 가져갔어가지고 요 뚜껑밖에 못 뜨긴 했었지만 집에 와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 요 정도를 떴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각 잡고 뜨면 하루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조금 느리게 뜰 수밖에 없는 건 요게 4mm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라클라바는 조금 도톰한 실로 한 5mm, 5.5mm 정도로 작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실은 제가 페스티벌 스웨터 작업을 했던 드롭스 우웨어 하우스에서 직구를 한 드롭스의 요 베이비 알파카 실크 실이에요. 요게 진짜 제가 요 실을 선택을 한 이유가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자극이 없다 그런 느낌이지. 털날림이 없다 그런 느낌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느낌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비단결 비단결. 왜냐면 이름부터가 실크. 실크 어딨어? 실크. 진짜 비단결이에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근데 제가 요거를 페스티벌 스웨터를 작업을 할때 실을 8볼을 샀는데 두 볼은 완전 새 거로 남았고 나머지는 조금 요만큼씩 남았어요. 그걸로 요 뚜껑 머리 뚜껑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머리 뚜껑을 작업을 할 만큼 그만큼 남았었고 두 볼이 완전 새 거로 남았는데 제가 요거를 살때 요거 게이지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게 3.5mm에 23코 30단이에요. 요 띠지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23코 30단 3.5mm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5mm로 작업을 할 만큼 굉장히 얇은 실인데 저는 손담이 좀 쫀쫀하니까 한겹 4mm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애가 너무 매가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떼친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요거 두 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작업을 하는데 무늬도 진짜 잘 보이고 늘어나기도 되게 잘 늘어나고 탄탄해요. 무엇보다 되게 탄탄해요. 요거 한 겹으로 작업을 했을 땐 사실 이게 보온성의 효과는 있을까? 약간 액세서리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겹으로 작업을 하니까 요거는 확실히 바람 좀 막아주고 그런 느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지금 촬영한 영상을 작업을 하면서 오늘은 요거를 아마 완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의 바라클라바 넘버원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거를 도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처음에 제가 바라클라바를 뜨려고 했던 게또 제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일단 선물을 할 용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거 먼저 작업을 해보는 이유가 조금 시험 삼아서 제 거를 먼저 작업을 해보고 있고 선물을 할 용으로 바라클라바를 작업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게이지가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도안을 돈 주고 살려고 보니까 요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의 도안이 요 제일 쉽게 비교를 하자면은 요 뿌띠니트가 덴마크 분이시잖아요. 뿌띠니트 도안 작가님이 덴마크 분인데 되게 익숙한 45DKK 그러니까 덴마크의 화폐 단위로 45크로네? 45크로네 정도인데 요 바라클라바가 40크로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옷 도안을 사지 누가 이 대가리만 있는 바라클라바 도안을 사나 싶어가지고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꼭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5크로네만 더 주면 옷 도안을 사는데 좀 40크로네 주고 좀 사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드롭스 무료 도안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굉장히 내가 마음에 드는 형태의 바라클라바 도안이다 해가지고 무료 도안이 있어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 그거는 또 가토뜨기 무늬인 거예요. 제가 가토뜨기에 굉장히 질렸잖아요. 요거를 뜨면서 생각을 해본 게 저는 가토뜨기면 겉뜨기만 해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토뜨기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가토뜨기 사실 무한 메리아스는 몸통 원형으로 합쳐가지고 뜨는 게 무한 메리아스잖아요. 그러니까 겉뜨기만 계속 원형으로 계속 뜨면 괜찮은데 얘는 요 조그만 코스 가지고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뜨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메리아스로 겉뜨기 한줄 뜨고 안뜨기 한줄 뜨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토뜨기를 또 뜨기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그 무료 도안에다가 이거 스티치만 요 가터립 스티치인가?
이걸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은 마이보이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랑 똑같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야매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 그거에 바라클라바지만 그냥 저는 무료 도안 그 레이블리에서 찾았던 무료 도안에다가 그냥 제가 스티치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게이지도 안 내고 시작을 하고 있고 제가 페스티벌 스웨터 작업을 할 때도 사실 요실로 게이지를 안 냈거든요. 게이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센치? 도안, 무료 도안 받은 거 센치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대충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잘 늘어나니까 어쨌든 머리에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혼자 이거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에서는 바라클라바 넘버원인데 저는 저 혼자 야매로 뜨고 있으니까 야매 넘버원 야매 넘버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매 넘버원 순항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완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뜨다가 어제 친구들 낮에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친구 그러니까 서울 갔다가 집에 오면서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들렸다가 막 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한 9시 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걸 또 떠보고 싶어가지고 멍 때리면서 뜨다가 이게 가터리 스티치니까 원래 이런 패턴이 되어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한번 틀렸어요. 확 티나죠. 근데 다행히도 겉면에선 티가 안 나더라고요. 겉면에선 모르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티가 나긴 하지만 뭔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봤을 때는 아 그냥 저기 손땀 되게 느슨해졌나 보네? 라는 그 정도의 느낌? 그래가지고 요거는 풀지 않고서는 그냥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저 뭐 진짜 멍 때리면서 떴거든요.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막 이러면서 눈 감고 와 딴 데 보고 떠는 연습해보자 이러면서 멍 때리면서 뜨다 보니까 결국 풀렸더라고요. 근데 티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매 넘버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요즘 심지어 그 바라클라바가 쇼핑몰에서 진짜 비싼데 그러니까 브랜드 막 있고 막 이런 데는 막 8만원 9만원 막 이렇게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진짜 미쳤다. 이 정도면은 내가 떠서 팔아도 그 한 2만원? 진짜 실감만 팔아서 그러니까 한 3만원? 막 이 정도에만 팔아도 개이득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숄은 이제 없앨 거고 저의 문어발 1번, 2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오늘 뜨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친구 선물해줄 것도 하나 더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저의 야매 넘버원이 이거 머리에 써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저의 야매 넘버원 무릎에 이렇게 보여드릴까? 저 어제도 혼자 그러니까 거울을 보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무릎도 둥그니까 무릎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잘 순항하고 있죠? 잘 뜨고 있는 것 같죠? 그 무료 도안이 그러니까 제가 무료 도안에서 사실 좀 작은 것보단 큰 게 낫지 하면서 그 코 개수 몇 개만 추가해주고 뜨는 방법 같은 거는 다 무료 도안이랑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치만 바꾸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코 주워가지고 앞에 고무단 이만큼 뜰 거니까 나름 괜찮죠. 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코너 부분 뜨면서 와 씨 나 진짜 천재인데 와 나 뜨게 허트로한 거 아니네 이러면서 막 혼자 뜨면서 막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무료 도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스티치는 아니지만 가터 뜨기로 뜨는 거지만 제가 또 찾았던 무료 도안 그 도안도 되게 간단해요. 한 장짜리여가지고 그것도 더보기란에다가 주소 남겨드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친구도 사실 비염이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제 거를 뜰 생각이 없이 친구 거를 먼저 뜨려고 했는데 제가 제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 저한테 너무 어울리는 색이잖아요. 친구는 좀 평범한 색으로 무난한 색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근데 집에 또 평범한 색이 없네.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일단 평범한 소재의 실이 없어요. 평범한 소재의 실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뭐 라쿤, 폭스 막 이런 거 아닌 거를 고르면은 이제 에어울인데 에어울도 막 민트색? 미네랄 블루? 그리고 막 소프트 핑크, 아기 돼지 색깔? 막 이런 건데 그런 건 사실 좀 휘뚜루마뚜루 하고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저는 민트색이 저한테 찰떡인 색이라서 뭐 괜찮다고 하지만 뭔가 선물로 주기엔 무난한 색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막 울 100% 실 해도 막 오나도 막 빨간색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는데 실부터도 고르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제 거부터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저의 야매 넘버원. 야매 넘버원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오늘 다 뜨는 게 목표거든요. 야매 넘버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 목표치로는 이제 뜨개 리뷰 영상을 가져올 때요 바라클라바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뜨개 수다 영상을 가져올 때는 요거 임티지 스웨터를 몸통까지 완성을 하고 또 새로운 숄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예요. 새로운 숄. 그래도 아숄 하나쯤은 떠볼까 싶고, 뭐이 조합으로 뜰지, 뭐 새로운 핑거링 실을 살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요거 노프릴 작업을 할때요 실에다가 요 슈퍼파인 메리노 실에다가 송녀색 실을 두 개를 잡고서는 떴잖아요?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떴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2g이 남았거든요? 32g? 그러니까 총 100g, 100g 했으니까 200g에서 30g이라고 치면 한 170g을 사용을 한 거예요. 두 겹을 잡고서는. 근데 요거 제가 숄을 작업을 한 요거, 그리고 September 스웨터를 요거를 작업을 했던 요실 다포질 컬러도 요거 두겹 잡고서는 요거 September 스웨터 떴는데 얘도 32g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두개 사용해놓고 빅데이터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 두겹 잡, 그러니까 두겹 잡고 내가 입을 만한,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레귤러 막 여기까지 오고 되게 크고 이런데, September도 사이즈는 일단 엑스라진가를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프트린트 거 기준 한 M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를 송년색지 두 개를 잡고 뜨면은 170g 정도가 두는구나 라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겹 잡았을 때 170g이니까 이거 한겹 잡고 뜨면은 한, 그러니까 32g 남았으니까 15g, 15g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한줄 잡고 뜨면은 100g이 다안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한 탈에만 사셔서 모자라면 좀 그러니까 한 탈에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손염색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제법 자연스럽죠? 짜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염색씨 한 탈에만 잡으면 100g 안쪽에서 끝낼 수 있다를 제가 이걸로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아, 지금, 아, 자연광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형광등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색감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진짜 너무 예뻐. 미친 것 같아요. 스너기의 눌리라고 해가지고, 스너기의 눌리. 뜨친 분이 이렇게 손염색실 상점을 여셨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여셔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고요. 요 푸푸 컬러.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실입니다. 그래서 요두개실 같은 경우는 유니콘을 테마로 염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을 테마로 염색을 하신 실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유니콘의 푸푸예요. 이름이 유니콘 푸푸. 사실 푸푸면은 똥이죠. 그래서 처음에 푸푸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 저희한테는 유니콘을 테마로 염색을 할 건데 꼬리 뿔 똥이 있다. 그래서 아니 이름을 똥으로 내게 이랬더니 푸푸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푸푸라는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유니콘 푸푸라는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똥이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빼봐요. 아, 이거 그래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그냥 냅뒀거든요. 그래서 사실 빼기 전에 요렇게만 봐서는 제 취향은 요게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근데 좀 가을이고 좀 하다 보니까 요 푸푸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요거는 산 거, 그러니까 원래 요거 두개다 사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좀실안 사기로 했고, 다음에도 또 온고잉 하니까 요거 먼저 완성을 하고, 다음에 요거를 사자 했는데, 요거를 감사하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요 꼬리 타레를 선물로 주셨는데, 요게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그냥 위에만 이렇게 봤을 때 색감이 되게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같은 테마로 조금 밝게 염색하고 좀 어둡게 염색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걸 보면서, 아, 진짜 내 취향 소나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벗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염색실은 사실 이렇게 타레로 오니까 요 모양을 해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저 지금 띠지 꺼내서 처음 보거든요?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저 미쳤는데? 어떡해?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예쁜 거는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니콘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콘 푸푸 컬러인데 요거를 한번 업데이트를 했다가 유니콘 시리즈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또 업데이트를 하셨는데 요 푸푸가 또다 품절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푸푸가 진짜 미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고 사실 요런 게 회색빛? 회색빛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푸른빛? 그러니까 파란빛이 살짝 도는 그런 약간 청회색 느낌? 청회색, 푸른회색, 블루 그레이. 약간 이런 색감으로도 보여가지고 저는 조금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 갈색빛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예뻐. 요 와인색이랑 요 갈색빛 조합이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은은한 자줏빛에서 뿜어나는 분홍색까지. 진짜 예뻐요.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받자마자 감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기 전에 감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은 요게 저는 속염색질은 진짜 탈의로 있을 때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풀러가지고 탈의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상태의 여운, 그리고 얘는 그냥 봐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너무 예쁘니까 이 상태의 여운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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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긴 다음에 아, 이제 내가 좀 스와치를 내봐야겠다. 내가 좀 옷을 작업을 해봐야겠다 싶을 때 저는 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감을 예정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제가 뜨개질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놨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풀러서 보면은 이 영상으로 이 아름다움을 저의 기쁨을 이렇게 전달해드릴 수 없으니까 아 영상 찍을 때까지 참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뜨개질 하다 보면 옆에서 냄새가 폴폴 올라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 너무 예쁘고 막 풀까 이러면서 막 생각 엄청 드는데 다행히 잘 참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저는 요거의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줏빛과 은은한 핑크색과 요 갈색 점점이랑 요 회색빛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풀었을 때 느낌 너무 보고 싶은데 풀르기 너무 아까워. 그러면 얘는 다시 끼워볼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스노기의 논리 키친분이 하시는 되긴 하지만 요거는 제돈 주고 산내돈내산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얘는 100g에 1200m. 푸푸업비에서 파는 레이스 제가 작업을 한 요것도 100g에 1200m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 받은 거. 요거는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너무 예뻐. 아 그리고 미리 아니야 요거는 풀러서 말씀드리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그냥 진짜 미쳤는데 제가 그러니까 냄새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꺼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진짜 미친 부분이 여기 부분. 아 화면에 색이 좀 진하게 나오네. 진짜 이 연보라색과 연핑크와 연하늘색이 이 조화가 진짜 미쳤어요. 약간 소프트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녹은 그런 예쁜 색감? 그리고 또 있는데 여기. 여기는 여기보다 더 연한 근데 좀 분홍빛 베이스가 깔린 듯한 진짜 너무 예쁘죠. 미쳤죠. 그래서 얘는 좀더 팝한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진한 자주색 스펙클을 이렇게 평평 뿌려져 있고 뭔가 보라색과 연보라색 베이스니까 얘는 딱 봐도 그냥 유니콘 느낌? 제가 그 솜솜되게 그거 소포터즈 할 때도 유니콘 색감 원해가지고 유니콘 실을 제가 그렇게 조합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얘도 진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유니콘의 색감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만든 그 유니콘 색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든 거는 제가 조합한 유니콘 색감 제가 마취 작업했던 그 유니콘 실 사다가 요거 합사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는 전반적으로 은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해지면 조금 더 팝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뜨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작업하고 조금 남은 실 있으니까 그걸로 스와치를 한번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 탈의 상태를 충분히 즐겨야 하니까.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자주 스펙클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전반적으로 은은한 느낌에 비해서 요 자주 스펙클이 좀 팝한 느낌에 들어서, 아, 만약,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요 은은한 느낌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은은한 유니콘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요 자주 스펙클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렇게 봐서는 뭉쳐있지만 얘가 작업을 하면은 자주 스펙클이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저 그, 요것도 레드버드도 타레로 봤을 때는 이렇게 스펙클이 진한 부분이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진한 부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뭉쳐서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타레로도 되게 좀 스펙클이 좀 진해 보였는데 저는 두겹 작업해서 요 정도 느낌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런 진한 스펙클의 느낌이어도 얘는 저한 타레만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타레로만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것보다 이 스펙클 부분, 요 자주 스펙클 부분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보다 더 은은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있는 이렇게 은은한 와중에 하나 팝한 거 하나 한코톡 이렇게 톡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이렇게 손 염색질 제가 작업을 해보진 않았을 때, 물론 지금도 많이 작업해본 건 아니고 두 개밖에 작업을 안 해봤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스펙클 있는 게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아오 작업했을 때도 요런 느낌이 오 어느 부분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요거를 타레로, 그러니까 물레로 이렇게 타레를 풀어서 이렇게 펼쳐놨을 때도 뭉쳐있지만 이렇게 감는 순간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 저거를 했을 때저 스펙클 부분이 옷으로 떴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가 궁금해지는, 요즘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요거는 저는 선물을 받은 건데, 요게 처음 탕으로 염색을 한 부분, 뭐라는 거야? 처음 염색한 탕이래요. 그래서 원래 판매를 지금 하고 계시는 유니콘 꼬리에 비해서 파란빛이 조금 적대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딱 봐도 좀 그냥 분홍빛, 연보라빛, 요 자주빛 요런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판매를 하시는 실 같은 경우는 푸른빛, 요 파란 색감이 조금 더 진하다고 합니다. 저는 요 부분. 근데 저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은은한 유니콘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손 염색실이다 보니까 제 거를 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저랑 다른 느낌의 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요거를 푸푸를 구매를 할때 물어봐 주셨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샬라님도 저랑 같은 거를 구매를 하셨는데 샬라님은 좀 진한 색감의 실을 받고 싶어요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저는 손 염색실의 묘미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손 염색실,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똑같은 옷 작업을 해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틀리면은 그 옷에서 나오는 그 옷만의 그거니까, 그 옷만의 특징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손 염색실은 탈에마다 다른 느낌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른다기보다는 아 저는 랜덤으로 아무거나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어차피 내 새끼니까 어차피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랜덤으로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고른다기보다는.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지만. 그래서 제 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제 것보다 색감이 진할 수도 있고 연할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손 염색실의 특징이니까 요 스너기 앤 올리의 특징이 아니고 그냥 무슨 손 염색실을 구매를 하셔도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탕 차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사고 보니까 조금 비슷한 색감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다르지만 뭔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색상은 조금 비슷한 느낌?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쵸?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못 뜨죠? 제가 1월 달에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진짜 이거 제거 이거 얘기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 아니 제거 요거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진짜 꼭 말씀드려야지 한이 부분 있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냐면은 제가 1월 달에 뜨친 분이랑 소소하게 헨레뿌를 하기로 했거든요. 헨레뿌가 뭐냐면
제가 요 레이스실로 뜨는 요 누프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 레이스실 하면 괜히 뿌듯하단 말이에요. 레이스실로 옷을 뜨는 거를 뭔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린 느낌? 그래가지고 핸드메이드 핸드다잉얀 핸랩에서 핸드다잉얀 레이스 굵기로 뿌띠니트 도안을 작업을 하는 요런 요런 함들을, 그러니까 함들하기보다는 그냥 뜨친 분들이랑 그냥 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예정인데, 이게 갑자기 왜 생각이 났냐면 이거를 1월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제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에 생일이신 뜨친 분이랑 같이 뜨기로 한 옷이 있어요. 그게 이게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인타르시아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인타르시아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타르시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로배색, 그러니까 요 연두색 실을 각각의 세 개 실을 걸어서 얘로만 요 부분을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세로 배색을 인타르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그 에리카 어떤 일본 작가님인데, 그거는 일본 책으로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직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에리카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해둔, 여기 조각 케이크로 한 도안이 있거든요. 니트 도안이. 아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1월에 생일이니까 1월에 생일인 뜨치모니랑 같이 우리 12월에 작업을 해서 1월에 같이 입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인타르시아 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무늬 도안에 여기, 아 그리고 그 고무단 부분이 또 무늬가 들어가더라고요. 노트 무늬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케이크, 요렇게 조각 케이크가 한 조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인타르시아 배색인 거죠. 그 실만 여기에 걸어서 요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를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를 했네. 그래서 저의 꼭 작업할 리스트, 12월에 꼭 작업,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작업한다가 그거예요. 생일 케이크 스웨터. 그래서 무슨 조합으로 할지 되게 고민이에요. 스초생이라고 투썸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는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인가? 그게 있는데, 그거 색조합이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로 할까 했거든요. 초코에다가 딸기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아 그거 말고 또 민트 초코 좋아하니까 제가 아 민트 초코 조합으로 할까 하다가도, 웨더렐 스웨터도 배색 자체를 민트 초코로 해버렸으니까 좀 너무 겹치나 싶어가지고 또 어떤 걸로 작업을 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웨터 작업을 하는 게 너무 기대돼요. 그거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겨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1월이 생일이 있는데, 1월에 내가 만든 스웨터를, 그 케이크가 그려져 있는 스웨터를 입고서는 나간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작업을 하려고요. 갑자기 그거에 흥분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내팽겨 쳐버렸네. 그거를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뭐 찾아보고 오는 성격이 아닌데, 아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작가님 이름까지 막 검색해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까먹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것도 꼭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작업한 거 보시면은 되게 많은 분들도 이미, 그 사실 일서 도안은 되게 많은 분들이 매니아층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서 도안은 한 번도 작업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작업을 한 거 모습 보여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귀여우니까. 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이 자신감. 그래서 그거는 꼭 12월에 작업을 해가지고 꼭 들고 오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거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요거까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렸겠죠? 제 위비랑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원래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채워지네요. 그래서 제 숄은 없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의 바라클라바는 오늘 완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 저의 예쁜 실 자랑했으니까. 이야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 되게 색감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 취향은 약간 톤만 다른 느낌? 특히 이거랑 되게 비슷하고, 사람 취향은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봐요. 아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좋은 냄새 나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 항상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거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못 드렸던 부분이 라쿤럭스 레드, 약간 촉감이 다른 라쿤럭스에 비해서 살짝 거친 느낌이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어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네요. 의도치 않게 손염색실과 자작 파티가 되었네. 자작 스웨터.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뜨개 리뷰. 뜨개 리뷰로 꼭 돌아올게요. 요 야매 바라클라바 넘버원과 함께. 제가 꿈꾸고 있는, 꿈꾼다면 좀 거창한데, 제가 어쨌든 페스티벌 스웨터를 요 실로 작업을 했으니까 그거 입고 요거 쓰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 좀 과해 보일 것 같긴 한데, 뭐. 겨울이니까 추워서 썼나 보다 할수 있는 그런 약간의 허용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제가 실안 산다 했는데 실을 또 샀어요. 그것도 다다다음 영상이, 다다음 영상? 그때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1년을 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혼자서?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나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 혼자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겁이 나가지고, 언젠가는 저도 라이브를 한 번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진짜로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